일러스트레이터로 로고를 제작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스타일의 빛나입니다. 평소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봐도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부분은 알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을 제외하고는 사진이 들어간 작업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열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아예 내가 새 파일을 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 만약에 혹시나 사진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사진 작업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서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얹는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사진을 보정하는 강력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로고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에 입힌다든지 내가 판매할 물건에 로고를 넣어주고 싶다든지 할때 일러스트레이터로 로고를 제작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어떤 캐릭터 형태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결과물을 낼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죠. 일단 일러스트레이터 CC 2023 버전을 켰고요. 여기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뉴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뉴 파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웹이나 아니면 프린트, 인쇄되는 그런 용도의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에 맞춰서 이 파일을 작업을 할 건지를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인쇄용이라고 치면은 프린트에서 어떤 사이즈를 이렇게 A4 사이즈를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사이즈를 세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하나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A4 사이즈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파일 에딧 해가지고 메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툴박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툴들을 선택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와치 패널, 컬러 패널, 그리고 트랜스폼 패널, 이런 식으로 어떤 패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작업하게 될 공간, 아트보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하시게 되면은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 파일을 열고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이 도형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렉탱글 툴, 그리고 원 툴, 일립스 툴, 그리고 폴리곤 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할 때는 색상을 잘 골라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스와치 패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여기에 네모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게 fill, 면색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stroke, 선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클릭한 게더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색깔을 선택해서 집어 넣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색깔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색이 좀잘안 보이는데요. 선의 두께를 올려주시면 선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스트로크 패널, 선과 관련된 패널이죠. 스트로크 패널로 와서 선 두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을 넣거나 아니면은 펜툴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도형만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도형의 모양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도형 수정은 Direct Selection Tool이라는 걸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점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해당되는 점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모양은 도형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혹은 펜툴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그려주는 작업들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중요한 게 다 그렸으면 이동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바깥쪽에 두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은 도형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은 기본적으로 툴로 내가 어떤 작업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패널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서 또 타입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입 툴을 한번 선택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글씨를 쓸 때 사용을 하는 툴인데요. 여기에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글씨 치는 게 마무리가 됩니다. 크기 조절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 있는데 쉬프트를 눌러줘야지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폰트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폰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펜툴이라는 걸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하트 모양을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이 도형을 반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옆쪽에 보시면 리플렉트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중심점을 바꾸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를 두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컬 수직선을 기준으로 카피 복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트가 반전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온전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또 신기한 기능이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을 합치거나 나누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합치는 기능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이 두 도형이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이 두 도형을 같이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가보시면은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이 윈도우는 패널들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패스파인더를 눌러주시면 패스파인더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아이콘 유나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진 도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주요한 기능들만 봤는데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봤으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은 파일에서 Save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원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저장할지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포맷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야지 다음에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같이 작업하는 상대방의 버전이 낮은 버전이라면 그 상대방에 맞춰서 버전을 저장을 해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쓸 거라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잘 돼서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닫기는 여기 X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에서 Close 눌러주시면은 바로 닫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열어줘야 되겠죠. 최근에 작업한 작업물이 여기에 나오기는 해요. 여기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파일에서 Open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이렇게 선택해서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확대, 축소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축소를 하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대를 잔뜩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혹시 나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볼 준비가 됐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